자, 이제 1번 겁니다. 다음 함수 fx가 나왔어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 플러스 2의 fx-6은 7. 뭐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지금 그 뭔데요? 흔히 얘기하는 극한에 대한 내용이죠. 지금은. 네.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 맞지. 그러면 원래 따졌을 때 이게 x 플러스 2면 0으로 우리가 식을 막 만들어서 변형시키는데 지금 우리는 그럴 시간이 없어. 맞지? 난 그거 모르겠는데요. 그럼 지금 그렇게 안 푸는 것도 맞습니다. 지금은. 맞죠? 시험 얼마 나왔다고? 뭐 쓰면 돼요, 그냥 바로? 로피탈 쓰면 되죠. 자, 로피탈 쓰는 게 일단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뭐야? 어차피 우리 미분계수에 대한 내용은 어차피 그 연속성을 밝히기, 연속성을 이용해서 극한값 구하는 거와 똑같은 거죠. 그러면 분모가 0으로 가게 되면 분자가 0으로 가야지 얘가 상수값이 뭔가 나온다는 거잖아. 네. 맞지? 그럼 일단 0 집어넣어서도 0이 돼야 된다는 거, 분자가. 그리고 로피탈 그 두 가지만 쓰면 웬만한 문제 다 풀립니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분자 x 0 집어넣을 때 x 0으로 간다 했으니까. 그럼 뭐 돼요? 2f0 마이너스 6이 얼마다? 0. 0이다. 그러면 f0은 얼마다? 3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 네. 그럼 f0이 3인 건 내가 이제 알아냈어. 펜스가 좀 무서워. f0이 3인 건 알아냈습니다. 맞죠? 두 번째, 내가 이거 가지고 또 풀 수 있는 게 뭔데요? 미분계수니까, 로피탈 쓰면 분모 얼마 돼요? 분모. 자, 로피탈 씁니다. x가 0으로 가죠. 분모 1 되나? 분자 미분합니다. 자, 분미분 들어가있죠? 맞지? 앞에 거 미분하면 1, 뒤에 거는 그대로. 맞니? 네. 그 다음 5번에는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맞아요? 6은 미분해봤자 빵입니다. 이해됩니까? 네. 자, 여기에 지금 뭐 집어넣으면? x에 0 집어넣으면 뭐 돼요? f0 더하기 2f'0이니까? 네. 이게 얼마 나와야 된다? 7 나와야 된다. 근데 아까 f0이 얼마인지 알아냈잖아. 그럼 3이면 2f'0이 자체가 얼만데요? 4가 돼야 되고요. 그럼 f'0은 얼만데요? 2가 돼야 되죠.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f'0이 값이기 때문에 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 함수 fx가 나왔는데 f'0은 4래요. 됐니? 자, 이때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미분계수가 할 때 리미트 뭐 h가 0으로 갈 때 x가 0으로 갈 때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이번에 n이 무한대로 가야 되나? 그럼 치환해야죠. 치환해서 푸는 게 가장 적절하죠.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이 n을 h분의 1로 바꿔버리면 맞니? 자, 정리합니다. 그럼 리미트 5번에 h는 0으로 가겠죠. n이 무한대로 간다 말은 분모가 0으로 가야 되거든요. 맞죠? 0분의 1이 무한대 꼴이니까. 그러면 h가 0으로 갈 때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 n은 뭔데요? h분의 1이잖아. 맞죠? 그러면 분모 h 깔아주면 된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n, 자, 요거 바꾸면 뭔데요? h가 n분의 1이죠. 맞아요. h가 n분의 1이니까 얼마 돼야 돼? f 2h 빼기 f 마이너스 h 됩니다. 자, 이것도 원래대로 푸는지 않습니다, 지금. 원래대로 풀면 뭐 앞에 뭐 만들어놔야 되죠. f0 더하고 f0 빼주고 막 이래야 되잖아, 맞지? 근데 우리는 바로 이렇게 쓰자. 이거 뭔데요? 2f' 빵입니까? 맞아요. 그 다음에 얘는요? 이렇게 쓰면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f 프라임. 그러니까 이거 플러스로 바꿔도 되죠. 플러스 f 프라임 빵입니다. 그럼 얘는 지금 3f 프라임 0이기 때문에 뭐야? 3f 프라임 0이기 때문에 f 프라임 0이 4였잖아. 답 얼마 돼야 돼요? 12 이렇게 나오겠죠. 자, 3번 봅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나왔을 때 실수 x에 대하여 x-efx는 x제곱 플러스 ax-3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생각해봐. 미분 가능하다는 말 자체는 연속하다는 말을 내포하고 있으면 나왔죠. 그러니까 일단 내가 정리할 수 있는 거는 쌤 fx는요 x-2분의 x제곱 플러스 ax-4라고는 문제에서 나왔어. 내가 변형을 시켰다. 근데 고민해보면요 여기 문제에서 f1을 물었죠. 근데 이 f2라는 말 자체는요 x에 2를 집어넣은 함수값이라는 문제예요. 지금 쌤 말 이해됩니까? 얘는 지금 x가 2일 때 뭘 묻는 거야? 함수값 묻는 거죠. 함수값 이해돼요? 근데 생각해봐. x에 2를 집어넣을 수 있게 돼있어 안 돼있어? 함수값은 x에 그대로 2 집어넣으세요 이 말이잖아. 근데 2를 집어넣으면 분모가 0이 돼버린다니까? 예. 그럼 얘는 함수값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실제로는. 예. 우리가 지금 당장 구할 수도 없다고. 근데 이 문제에는 미분 가능하다 돼 있으니까, 아, 이 함수값은 내가 몰라도, 뭐만, 극한값만 구한다면, 얘는 연속을 가지니까,
극한값이나 함수값이나 같을 거니까 나는 극한값으로 얘를 대체시키겠다는 거야. 이해됩니까? X가 2일 때 함수값을 구하는 게 아니고 X가 2일 때 함수값이나 X가 2로 갈 때 극한값이나 같을 거니까. 맞지? 난 극한값으로 대체하겠다 이 말이죠. 그럼 이거 극한 쓰면 되죠. 그러면 나도 이걸 뭐로 대체시킨다? 극한으로 대체시킵니다. 그러면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2로 갈 때 X-2에 X세제곱 플러스 AX-4. 지금 이거 묻는 거잖아. 이게 극한값이죠? 예. 이해됩니까? 네. 정리되겠어요? 이게 fx니까 fx를 x2로 갈 때의 극한값. 근데 자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자 이놈이 뭔지는 몰라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봐봐 여기 20은 얘가 빵대거든. 네. 여기 분모가 빵대면 무한대로 나온다니까. 예. 맞지? 근데 지금 무한대가 아니니까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리고 무한대가 또 f2가 하다는 상수값으로 나오니까 극한값이 존재하겠지. 그래서 지금 내가 아는 거는 아 여기 2 집어넣고 여기 2 집어넣으면 0 됩니다. 그럼 아까 우리 풀었던 대로 뭐 하면 돼요? 첫 번째 분자에 뭐 집어넣으면 X에 2제입하면 뭐 됩니다? 빵 됩니다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2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8 플러스 2A 마이너스 4는 빵입니다. 따라서 2A는 얼마 돼야 돼요? 마이너스 4가 돼야 되고 A는 얼마입니다? 마이너스 2입니다 라는 게 하나 나오죠. 맞니? 그 다음 두 번째 뭐가 나와야 돼요? 로피탈 쓰면 되죠. 로피탈 쓰면 이 자체값 자체도 구할 수 있다고 우리는. 맞죠? 자, 내가 지금 로피탈식 다시 정리할게요. 그러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자, 분모 정리합니다. 분모 정리하면 얼마 돼요? 1 되죠? 미분했습니다. 분자 정리합니다. 분자 정리하면 3x제곱입니까? 자, 그리고 a만 남는데 a가 얼마인지 알아냈잖아 지금. 맞니? 자, 이렇게 나와버렸어요. 그럼 이제 x에 20으로 하면 되죠? x에 20으로 하면 4, 3, 12에 2 뺐으니까 얼마 나와? 10 나와. 결론적으로 아 여기 나오는 이 F2값이라는 말은 얼마로 나오구나? 10이구나. 이해됩니까? 그래서 아 얘 극한값이 10이기 때문에 아 함수값도 자체가 10이 되어버립니다. 됐어요? 그럼 이제 미분계수로 구하면 되죠. 그럼 다시 정리할게요. 자 쌤 FX라는 놈은요 이런 식이에요. FX라는 말은 X-2분의 X세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로도 둘 수 있고요 10으로도 둘 수 있어요. 단 x가 2일 때는 10이고요 x가 2가 아닐 때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지금. 맞죠? 무슨 말 이해됩니까? 네. 자 근데 요것이 우리 정리할 수 있어 없어? 미분할 거기 때문에 뭐 이과를 선택하는 가형을 치는 거나 몫의 미분법으로 정리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냥 뭘로 가봅니다. 조립제법 씁니다. 그러면 얘가 1, 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죠. 여기 분명히 20으로 하면 0 나옵니다. 분자 맞죠? 예수분해 시키는 거야. 그러면 얘 정리하면 1, 2, 2, 4, 2, 4, 빵이죠. 맞지? 자, 20은요 다시 정리하니까요 분자가 얼마 되고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에요. 아니, x가 2가 아닐 때. 그리고 x가 2일 때는 얼마다? 10이었다 이 말이에요. 어차피 여기 20으로도 10 나옵니다. 이제 맞죠? 연속성이니까. 이해되겠어요? 자, 일단 여기 성립했어. 그럼 이게 지금 fx란 말이고, 5번을 뭐 묻는 건데요? f'x 묻습니까? 네. f' 묻잖아. 네. 그럼 이거 미분하면 되죠? 얘 미분하면 얼마 돼요? 2x 플러스 2가 돼요? 맞니? 맞아요? 네. 당연히 얘는 빵이겠지만,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뭔데? f'2 물어요? 네. 맞지? 미분계수 여기 20으로 얼마 나와? 얼마 나와? 6 나오죠? 따라서 F'2 값은 얼마다? 6이다. 문제에서 이 두 마리를 더하라 했기 때문에 답은 얼마 돼야 돼요? 16 되겠죠. 자 최고차의 계수가 1인 2차 함수의 Fx 나왔어요. 자 쌤은 줄을 쳐볼게요. 최고차의 계수가 1인 2차 함수 fx라 했기 때문에 이 fx는 내가 2차 함수라는 거 이미 알고 있다는 거야. 이거 알고 있어야 문제 풀 수 있다는 거고. 맞죠? 자, 그리고 gx라는 놈은 일단은 뭔가 바뀌었어요. 여기 3집으로 얼마 나와요? 3집으로 얼마 나와? 5. 여기 3집으로 얼마 나와? 7. 얘는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불연속. 그러니까 미분 자체도 불가능하죠. 맞지? 그런데 fx와 gx 곱해는 함수가 x가 3에서 미분 가능하래요. 일단 이 말 자체로 내가 알 수 있는 거 우리는 알고 있잖아. g가 3에서 불연속인데
F가 3하고 있는 거라고 곱했더니 뭐가 나왔다? 연속이 됐다. 그러니까 미분 가능하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내가 애초에 잡을 수 있는 게 F0 자체 값은 F3 자체 값은 뭐로 나올 것이다? 0 나올 것이다 라는 거 알고 있잖아. 맞니? 네. 자, 그럼 우리 앞에서 배웠던 극항이용해서 하니까요. 쌤, 일단 이 놈은요. 뭔지는 몰라도 F0은 얼마 돼야 돼요? 빵이 돼야 돼요. 아, F3. 미안. F3은 빵이 돼야 돼요. 지금 이해됩니까? 앞에서 극한 파트 했던 겁니다. 좌랑 우가 다른데 얘랑 곱해서 똑같은 값 나오려고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값은 얘밖에 없죠. 그리고 fx가 만약에 불연속이었으면 나올 수는 있어요.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이쪽에서는 이게 1, 그 다음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가 이거 마이너스 1. 맞죠? 자, 이렇게 불연속이지만 다른 값 자체가 어떻게 나올 수 있어? 다른 fx가 똑같이 불연속이라면 얘가 다른 값은 여기서 1을 하고 얘는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1, 얘는 1이잖아. 그럼 두 개 곱하면 둘 다 마이너스 1 나와요. 맞죠? 플러스 1 나와요. 그러니까 같아질 수는 있어, 맞지? 근데 지금 얘는 F는 무조건 2차함수이기 때문에 연속인 다함수란 말이야. 그럼 연속이랑 불연속이랑 곱해서 연속이 됐다는 말. 미분 가능이란 안에는 연속이 포함되어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연속이랑 불연속이랑 곱해서 뭐가 나왔다? 저 미분 가능하다로 돼버렸기 때문에 일단은 얘들 둘이 곱한 것도 연속이다. 연속이 되려고 하면 G3의 값은 좀 뭔가 다르지만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다르지만 F에 대한 극한값은 무조건 빵으로 나와야 되는 거지. 함수값까지 자체가. 이해됩니까? 예.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예. 그러면 일단 내가 알고 있는 거는 FX는요. FX는 최고차항이 1이고요. 맞죠? 3 집어넣어서 빵 나오는데 X-3이라는 걸 하나 더 갖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한 번 더. 일단 fx 2차이기 때문에 x-3 가지고도 정리할 수 있어야 되지만 하나 더 필요하죠. 예. 2차 함수니까 x에 대한 시간이 더 나와야 됩니다. 예. 맞지? 그걸 이제 오늘 미분으로 가는 거야. 그럼 생각해봐. 얘랑 얘랑 곱했는 거가 3에서 미분했대. 맞지? 맞니? 그럼 미분 가능성도 똑같이 따지면 이 값하고 이 값하고 있을 때 얘 미분한 값은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애초에 안 되지만 곱해는 값에서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곱해는 값에서 이 값이 안 되지만 얘 값 자체도 뭔가 그러니까 극한하고 똑같이 보면 돼요. GX라는 놈은 극한 미분값이 안 나와 안 나오는데 곱했더니 나오긴 나왔다는 거잖아. 예. 맞지? 그 나올 수 있는 건 미분했는 값 자체에서 3집어넣더니 빵 나오면 돼요. 또 극한값하고 미분계수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보면 됩니다. 어차피 극한은 좌극한이랑 우극한이랑 또 이놈의 좌극한이랑 우극한이랑 곱했는 게 뭐가 됐다? 0됐다. 얘도 마찬가지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로 나올 거야. 단 얘는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다르기 때문에 미분이 불가능한 거였단 말이야. 원래대로 따지면 애초에 미분이 안 되지만 맞아요. 근데 이거에 대한 미분계수와 이거에 대한 미분계수를 곱했더니 얘가 더해서 뭐 나왔다? 미분이 가능했었다는 말은 극한 개념하고 똑같으면 얘 미분계수, 좌미분계수가 빵이고 얘 우미분계수가 빵이어도 된다는 말이잖아. 그럼 이 값과 이 값과 이게 뭔지를 몰라도 얘랑 얘랑 곱하면 좌끼리 곱해도 빵 나올 거고 우끼리 곱해도 빵 나올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돼요? 내용 자체 어려운 거 아니야. 극한값 때문에 이게 영락 나온 거는 이해가 돼버리면 똑같은 개념입니다. 이 식이 뭔지 모르시면 어떠한 2차함수랑 gx랑 해볼까요? fx는 모르니까 내가 이건 알지. 그럼 여기 뭐 x 플러스 t를 잡을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맞지? 얘랑 얘랑 곱하자. 자 그러면 x-3에 x 플러스 t에 2x-1 아닙니까? 이 값이랑 맞죠? 그 다음에 x-3이랑 x 플러스 p랑 3x 플러스 1이잖아. 맞죠? 그럼 이거 미분해버리면 이건 지금 좌죠. 3의 좌 얘는 우잖아. 맞지? 자 이거 미분해보자고. 이거 미분하면 c가 어떻게 나와? 얘 미분하면 얼마 돼? 1에 x 플러스 p 2x 마이너스 그 다음 중간에 또 미분하면 또 1 그럼 x-3 2x 마이너스 그 다음 뒤에 또 미분하면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p 곱하기 2 나오죠. 맞지? 여기에 3 집어넣은 값이랑
여기에 30원, 이거 미분할 값에 30원 값이랑 같아야 된다고. 그럼 봐봐, 여기 미분하면 얼마 돼요? x 플러스 p 3x 플러스 1이가 그 다음 중간값 미분하면 x 마이너스 3 3x 플러스 1 그 다음 제일 마지막 미분하면 3에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p라고. 근데 여기에 30원에서 뭐가 나와야 된다? 두 값이 같아져야 한다는 거잖아 원래는. 맞지? 30원하면 이거 어떻게 돼? 빵! 이거 빵 되나? 30원하면 이거 빵 되고 빵 되죠? 그럼 얘들 둘이 같아야 된다는 말이잖아. 근데 얘들 둘이 같으려고 한번 봐봐. 이거 30원어서 이거 얼마인데? 5. 얘 얼마인데요? 10. 그러면 여기 30원하면 잘 봐. 이 값이 내가 중요한 게 아니죠. 3 플러스 b에다가 5 곱한 거랑 3 플러스 p에다가 10 곱한 거랑 같아야 된다니까. 그럼 미분 개수가 좌미분 개수, 우미분 개수 개념하고 똑같잖아. 이 값 자체가 다른데 이 값이 뭐가 돼야 같아지나? 0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던 게 애초에 이거야. 자, 이걸 안 보고 푸는 걸로. fx는 자 연속성으로 인해서 여기에 30을 넣으면 야 얘는 좌극한이나 우극한이나 함수값이나 둘 다 전부 다 빵 돼야 돼. 맞지? 그게 연속을 위한 거고 미분도 가능하다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미분 개수는 구했더니 얘 좌미분 개수랑 얘 우미분 개수는 2하고 3이잖아. 맞지? 근데 얘 좌미분 개수와 얘 우미분 개수는 뭔지 모르는데 이 여기 있는 2랑 여기 있는 뭔가랑 곱한 거랑 맞죠? 여기 있는 3이랑 여기 있는 뭔가랑 곱한 거랑 얘들이 뭐가 됐다? 같아졌다는 말은 그 미분 개수 값도 뭐가 돼야 된다? 빵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f'3은 0 돼야 된다는 이 조건도 필요해요 지금. 이 식을 안 적어도 봐봐 이게 30원에서 연결할 값 B값 얼마 돼야 돼? 마이너스 3 돼야 되지. 이게 두 개가 이거 두 개가 같아져야 되잖아. 맞지? 그럼 B값 마이너스 3이니까 어떻게 돼? 실제로 얘는 X 마이너스 3 제곱이 돼버려. 이 말이 이거잖아. 3집원에서 연되고요 미분 한 번에서도 3집원하면 연결할 값이 완전 제곱식이 있어야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게 다른 값이면 미분하면 3집원에서 0이 안 나와. 미분한 값에서는 알고 있죠? x-3, x-2 이거 미분했어. 그럼 앞에도 미분하면 1 x-1이라 뒤에도 미분하면 1 x-3 이게 3집원하면 0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 근데 완전 제곱식이면 3집원에서 0 나와요. 어차피 둘 중에 하나 x-3의 제곱이니까 이거 미분하면 2에 x-3 돼서 x-3이 남거든. 말도 이해 되죠? 그래서 아 이 말은 이거 다 치우고 이거 다 치우고 그냥 내가 이걸 때문에 보여준 거지만 개념 잡으라고 어떤 두 개 곱한 값이 자 결론만 얘기합니다. 불연속인 애초에 불연속이야 맞지? 근데 이거 두 마리의 곱에 x가 3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말은 아 이거 두 개 곱한 거의 연속성도 일단 밝혀야 되는 거고 두 개 곱했을 때 미분 개수, 좌미분 개수랑 우미분 개수로 같다. 이 말은 f3도 0이고 f'3도 0이다라는 걸 한 번에 바로 알 수 있어야 돼. 그럼 아 이거 가지고 알 수 있는 게요. fx라는 식은요. 못해도 x-3 몇 개 갖고 있어야 돼. 두 개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고. 근데 문제에서는 애초에 얘가 2차함수라 했고 최고차항 1이라 했기 때문에 그냥 이게 답이죠. fx. 맞아요. 1집은 어려요. 답은 4겠죠. 근데 지금 문제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야. 내가 문제 유형을 조금 익숙해졌어. 익숙해지면 이거 나왔으면 바로 적어 풀어야 돼. 그럼 1집으로 4 하고 끝나버려야 돼. 식을 아까처럼 적는 게 아니란 말이야. 문제도 우리가 지금 개념에 대해 파고 들어간 건 아니잖아. 맞지? 솔직히 3점짜리 4점짜리 한 문제라도 더 맞추려고 이 짓 하는 건데. 맞아요. 자, 5번 봅니다. fx와 gx가 나왔어요. 근데 이것도 봐봐. x가 1로 갈 때 극한값이죠, 실제로 이거는. fx 곱하기 gx 빼기 6 했는 게 19래. 맞니? 자, 이거 나오면 또 fx의 식 만들어가지고 다음 함수니까 몇 차인지 모르지만 식 정리해가 푸는 게 아니죠. 뭐 푸는 거야, 그냥. 로피탈 쓰면 끝나잖아. 맞지? 그럼 로피탈 쓰면 분모 얼마 돼? 1. 그럼 분자는요? f, 아, 미분해야 되죠. 문제 정리합니다. 그럼 f'x gx 더하기 fx g'x입니까? 맞지? 이거 x에 뭐 집어넣었더니 1 집어넣었더니 뭐가 나온다? 19 나온다 이 말이잖아 지금. 맞아요. 이해됩니까? 자 아까 내가 항상 얘기할 때 마이너스 1입니까?
자, 일단 이거 정리하면 얼마 되는? 1집어넣으면 f'1 곱하기 g1 더하기 f1 곱하기 g'1입니까? 근데 문제에서 g 값은 식이 나왔죠? 네. 그럼 g1 값 바로 구할 수 있네요. g1은 얼마인데요? 3. 그 다음 g'x부터 봤을 때 그럼 얼마인데 이거? 2x 플러스 3입니까? 네. 그럼 g'1은요? 5죠. 그러면 일단 얘 값이 지금 3이고 얘 값이 5라는 거 내가 알잖아. 네. 맞지? 네. 이해됩니까? 자, 근데 이거 두 개 나누기 쉽고야.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알아야지. 맞죠? 근데 애초에 내가 있지, 로피달 쓰기 전에 내가 항상 두 가지로 체크했지. 뭐 분자에 숫자 1 집어넣으면 0이 된다는 거. 극한값이니까 x 분모가 0이면 분자도 0 돼야 되지. 그럼 내가 집어넣을 수 있는 게 지금 x에 1 집어넣읍시다. 이거 지금 두 가지로 나온 거죠 원래? 맞지? 분자에 0, 1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f1이랑 g1을 곱한 거에서 6 뺐더니 0 됐다는 말이잖아. 근데 f1이 g1이 얼마인데요 지금? 3이잖아. 그러면 얘가 3이라는 말은 이게 6 돼야 되기 때문에 f1은 얼마 돼야 된다? 2 돼야 된다고 내가 알고 있잖아 또. 그러면 이 값이 2거든 지금 f1이. 그럼 얘가 다시 뭐가 돼버려? 2가 됐는데 이게 19 나와야 된대. 그러면 이놈 자체가 지금 10이란 말이야. 그럼 이거 두 개 곱한 게 얼마 돼야 돼? 9. 그럼 f'1은 얼마? 3. 끝났죠? 그럼 f'1이 3이고요 f1이 2이기 때문에요. 문제에서 두 개 더 알았기 때문에 답은 5입니다 5. 자, fx는요 2차함수예요. 다음 수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식이 성립합니다 라고 나왔기 때문에 얘는 항등식입니다. 맞죠? x에 뭘 집어넣든 다 성립한다는 말이잖아요. 맞지? 항상 성립하는 식. 항등식이니까 일단 식부터 적어봐야 돼. fx가 ax제곱 플러스 b로 나왔고요. 그냥 우리 암산되지만 f'x는 얼마야? 2ax 맞니? 예. 자, 그러면 일단 집어넣읍시다. 자, 4에 fx로 어때요? ax제곱 플러스 b입니까? 는, 자, fx, 아니, f'x를 제곱했어요. 그럼 2ax 제곱하면 얼마 돼요? 4a 제곱 x 제곱이죠? 예.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3이다. 자, 항등식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차수 비교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할게요. 4ax 제곱 더하기 4b랑 4a 제곱 플러스 1의 x 제곱 플러스 4랑 같다는 말이다. 항등식입니다. 그러면 x의 제곱에 대한 개수는 뭐가 돼야 돼요? 4의 제곱 플러스 1이랑 뭐가 같아야 돼? 4a가 같아야 되죠. 그러면 4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1은 얼마 돼야 돼요? 빵. 그러면은 2a 마이너스 1의 완전 제곱식이네요. 그럼 a 얼마 돼야 돼요? 2분의 1입니다. 맞아요. 그 다음 b값은 그냥 바로 됐죠. 4b랑 뭐랑 같다? 4랑 같다. b는 1이지. 내가 이걸로 만들었다. 그러면 fx식 자체가 이제 뭔지도 알았다. 뭐 끝나버렸죠. fx는 얼마인데요? 2분의 x 제곱 플러스 1입니까? 네. f 1 값 구하래. 2 집어넣으면 4 2분의 1 곱하면 2 더하기 1 답 얼마? 3. 됩니까? 네. 잘못적은 ax 제곱을 갖다가 왜 잘못적었다고? 아니 제가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이 또 성립한대요. 그럼 이것도 항등식이란 말이잖아. 맞지? 그럼 얘를 정리해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 fx가 몇 차인지 주질 않았어요. 맞니? 네. 그럼 내 fx를 몇 차라고 나타납시다. fx를 뭐 이렇게 정리할까요? 뭐 최고차만 몰라 맞지? 그럼 a 나오고 x에 n승 플러스 쭉 이렇게 나온다 치자. 됐어요? 예. 자, 이렇게 내가 임의로 만들어놨어요. n차승이라고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eax의 n차승 최고차만 할게요. 뒤에 끊어 필요 없어요 어차피. 차수를 찾으려고 하는 거야. 자, 플러스 x 곱하기 자 f' 이거 미분하면 얼마 돼요? an x에 n-1승이가 맞아요. a 곱하기 n에 x에 n-1승 뒤에 거 못 다치면 맞지? 는 얼마 나와야 돼? 5x-4 나옵니까? 맞아요. 자, 일단은 형태가 같아지려고 하면요 봐봐 얘랑 얘랑 두 개 더해서 얘가 돼야 되는 거지. 당연히 원래 뒤에는 뭔가 있어요. 내가 지금 계산한다고 지금 안 적은 것 뿐이야. 자, 근데 봐봐. 요거 정리하면 얘는 지금 n차승이고 얘는 n차승이니까 요 x 하나 있어요. 예. n차고 n차죠. 예. 맞지? 그러면 얘를 정리하면 얼마 돼요? 2a 플러스 na x의 n승입니까? 이 5x-4잖아. 맞아요. 예.
그럼 x, 저 n에 1 집어넣으면 성립해 안 해? 안 돼요. n에 1 집어넣으면 최고치만 만들어주라는 거야. n에 1 집어넣어버리면 무슨 상황이 생기냐면 상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맞지? 쌤은 n에 2 집어넣으면 성립 안 하잖아요. n에 2 집어넣으면요, 내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여 앞에 있는 뭐가 요 뒤에 뭔가 나올 거 아니야. 쌤이 먼저 넣어볼까나? 뭐 이렇게 돼 있다 치자. 됐죠? 쌤 한번 적어볼게요. 자, 일단 x에 1 집어넣으면 성립 안 하는 거 알아요?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적어줄게요. 괜히 이거 헷갈릴까봐. 2에 a에 xn 쓴 더하기 b에 xn 마이너스 1 쓰니까 맞죠? 네. 맞아요. 자, 이거에서 빼기 x 곱하기 이거 미분하면 얼마 돼요? 어, n에 x-1 승 더하기 b에 n-1에 x에 n-2 승 겁니까? 맞죠? 이거 정리해 봅시다. 정리해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 15 적어서 같이 이거 말로 하면 금방 찾습니다. 이거 2a에 x에 n 승이니까 또 이거 두 개 곱하면 뭐 나와요? an에 x에 n 승이니까 그러면 빼기 an에 x에 n 승입니까? 맞아요. 그 다음 이거 정리하면 되잖아. 플러스 2b에 xn 마이너스 1승입니까? 그 다음 얘랑에 나오면 플러스 b에 n 마이너스 1에 xn 마이너스 1승인가? 맞지? 근데 얘가 돼야 된다고. ox 마이너스 4가 돼야 된다. 맞지? 당연히 뒤에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원래는.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자. n에 1 집어넣으면요, n에 1 집어넣으면 이거 뭐 돼요? n에 1 집어넣으면 x. 그러면 ax 되나? n에 1 집어넣었어요. 자, 여기서 n에 1 집어넣으면 얼마 돼? 2b 들어오나? 네. 맞아요. 그럼 이게 지금 얼마 돼야 돼? ox 마이너스 합니까? 그러면 아 이거 지금 정리하면 얼마 돼요? a가 뭐고 b는? 자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정리해 볼게요. 이렇게 정리하면 쌤 이걸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이 fx는요 n이 1차니까 맞죠? 1차 상수거든? 근데 최고차의 개수가 5니까 얘는 ox 마이너스 2됩니까? 맞지? 이해돼요? 네. 나올 수는 있어. 나올 수 있는데 내가 왜 안 되냐 하냐면 F1이 2라고 나왔잖아. 근데 여기 1 집어넣으면 2 나온다. 안 나오죠. 그래서 N은 1이 안 돼요. 알겠니? 남자는 얘가 1차가 돼야 되니까. 근데 X에 2 집어넣었더니 하필이면 이게 뭐 돼요? 여기 됩니다. 2차가 날아간다고요. 맞지? 네. 그러면 여기도 2 집어넣으면 얼마 돼? 1차가 되겠지? 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면 2A 플러스 B가 5가 되겠죠. 아니, 3B가 5가 되겠네. 아이가 이거 뭔지 하는 거네. 3B 맞죠? 20을 하면. 예, 예. 아, 3B가 5가 되겠네. 맞아요? 네. 그러면, 아, 얘는 성립한다라는 거. 1차는 맞죠? 최고차항이 1차가 아니다. 맞아요. 1차는 되잖아. 20을 하면 이거 날아가 뿐이니까. 예. 무슨 말 이해돼요? 3집을 하면 얼마 돼? 3 집어넣으면 얘는 없어져 안 없어져? 없어. 그럼 최고차항이 3차가 되니 강등식이 될 수가 없어요. 예. 맞아요. 당연히 4부터 당연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래 될 수 있는 건 n 1 아니면 2뿐이야. 근데 1은 성립하니까 안 되더라. 그러면 얘는 2차라는 거죠. 맞아요. 내가 식을 이렇게 적어놨을 때 힘든 거지. 내가 2차라는 걸 밝혔으니까 이거 좀 이쁘게 적을 수 있잖아. 말씀 이해 됩니까? 이런 문제 몇 번 나왔었습니다. 무슨 말 이해돼요? 네. 그러면 아 n은 2차야. 그럼 내가 fx를 바꿀 수 있겠네. 어떻게 해요? ax에 뭐 플러스 bx 플러스입니까? 네. 맞지? 자 다시 한 번 더 이쁘게 적어봅시다. 그러면 얘 다시 정리할게요. f'x는 얼마 돼요? 예. 2ax 플러스 b입니까? 자 정리 계속 할게요. 2fx는 얼마인데? 자 2 곱하자. 2ax고 플러스 2bx 플러스 2c입니까? 네. 에서 뺍니다. 여기 x 곱한 거. 2ax고 플러스 2x.
bx 했더니 얼마 됐다? ox-4 됐다 말이죠. 그럼 이거 날라가는 거 확인했죠? 아까 없어진다 했잖아, 2차. 맞지? 그럼 남는 건 뭔데요? 3bx 플러스 2c는 얼마 돼? ox-4입니까? 네. 야, 이거 빼야 되는 게 이렇게 빼고 빠지겠네요. 쌤, 아까도 정적었구나. 그럼 이거 bx네, bx. 통으로 빼잖아. 그거 반대로 바뀌어야 되겠죠? 예. 맞냐? 이해돼요? 예. 원래 이거잖아, 이거. 자, 일단 이렇게 빼니까 나오더라. 그러면 b 값 얼마 돼야 돼요? 5 되고 c 값 얼마 돼요? 그러면 식 만들 수 있겠네요. 쌤, 내로 만들 수 있는 fx라는 식은요, 어떻게 돼요? ax제곱 플러스 ox 마이너스 2입니까? 네. 근데 문제에서 f 1지문하면 2 나온다며. 맞아요? 네. 그럼 1지문은 얼마 돼요? a 플러스 3이다. 이거 2 돼야 된다는 말은 a가 얼마 돼야 돼요? 마이너스 2. 따라서 fx 자체는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ox 마이너스 2로 나오겠죠. 문제에서 이때 f2 값 구해요. f20으로 얼마 돼요? 마이너스 4 플러스 c 빼기 2. 따라서 답은 4 돼요. 4. 되겠어요? 네. 자, 예상 문항 2번. 1차 함수 fx 또 나왔죠? 그럼 1차 함수 fx니까 내가 fx를 뭐로 잡을 수 있어요? ax 플러스 b로 잡을 수 있죠? 예. 맞나? 근데 지금 나와보죠, 나. 일단 f. 자, 가운은 막 슥 정리할 수 있죠. 아, 이만한 a 가기 b는 얼마입니다. 2입니다. 이건 나왔고요. 나는요, 절대값 x-2 곱하기 fx가 x가 2에서 미분 가능하대요. 자, 보면 알겠지만요, 잘 들어봐. 여기에 x가 2에서라고 했어, 맞지? 근데 이놈은요, x가 2에서 미분 불가능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예. 이놈은 x가 2에서 미분 불가능하다고. 그러면 자, 생각해봐. 요놈 자체가 x가 2에서 미분 불가능이기 때문에 얘는 x가 2에서 미분하면 뭐가 나와야 된다? 0. 0 나와야 되죠. 맞아요? 예. 근데 이거 미분해버리면 식이 안 맞지? x가 2에서 미분해버리면 일단 대입에서 한번 해봅시다. 문제 정리하니까 시간 나오네. 자, fx 한번 구해봅시다. 자, 그러면 일단 나 조건을 따지면요, x가 2보다 클 때랑 x가 2보다 작을 때로 만들 수 있죠. 그럼 x가 2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얘 x-2로 나오나? 예. 얘는 2-x로 나옵니까? 예. 2보다 작을 때. 자, 쟤는 x가 2보다 크나 작으나 똑같이 ax 플러스 b로 나옵니다. 맞아요? 네. 이거 미분해보자. 미분하면 얼마 돼요? 요게, 이게 지금 뭐 h랑 하자, 잠깐. 그러면 h 프라임 어떻게 돼요? 미분하면 돼. ax 플러스 b에다가 a에 x 마이너스 2가. 그럼 ax-2a입니까? 예. 맞지? 자, 어차피 형태에 맞춰 똑같다. 얘도 마찬가지. 이거 미분하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ax-b입니까? 부호 반대겠죠, 어차피. 형태가 딱 부호 반대밖에 없으니까, 맞지? 그 다음에 얘 그대로 얘 미분하면 a가, 그럼 a에 곱하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ax 플러스 2에 나옵니까? 맞지? 근데 x에 20으로 넣어봐라. x에 20으로 넣으면 얼마 돼요? x 20으로 나오면 얼마 나온다? 2a 플러스 2. 2a. 어? 아니지. 4a? 2. 아, 이거 없어지나? 2a 20으로 하면? 2a 플러스 b 나오고, 얘는? 똑같이 20으로 하면 이거 없어지나?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b 나옵니까? 얘들 간다. 맞죠? 정리하면, 이거 넘어가면 4a가 왜 안 사야 되나? 마이너스 2b가? 네. 맞죠? 그러면 2a 플러스 b는 얼마인데요? 0입니까? 네. 아까 우리 구했던 a 플러스 b는 얼마였어요? 2였죠? 1이 방금 얼마인데?
A는 마이너스입니까? 그럼 B는 4입니까? 네. 그럼 FX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요? 네. 맞아? 예. F 0 구하했으니까 X 0 집어넣으면 답 얼마 나와요? 4 나옵니까? 맞아요? 네. 자, 3번. FX는 또 함수가 하나 나왔어요. 그리고 이거부터 정리해야 되죠. 얘는요, 지금 이렇게 먼저 정리하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3분의 1 F'A입니까? 예. 이렇게 정리하면 또 마이너스 3분의 1 F'A입니까? 예. 이거 맞죠? 예. 어, 아, 잠깐만, 이거 쌤 정확하구나. H가 아니구나. 그냥 끝났네. 예. 어, 미안합니다. 예. 쌤, 이거 H로 맞다. 그럼 다시 할게요. 이거 그냥 하나씩이죠? 예. 그럼 얘는 뭔데요? 마이너스 3분의 1에 F' 그냥 A로 끝나버리죠? 이게 지금 뭐야? 마이너스 아닙니까? 네. 이해되나? 예. 그럼 F 프라임 A는 얼마 돼야 돼요? 마이너스. 9 돼야 되죠? 예. 그럼 여기에 미분함과 A 집어넣으면 9 나온단 말이잖아. 네. 자, F 프라임 X가 얼마 돼요? 3X하고 마이너스 4X 플러스 5입니까? 맞지? 이거 9 대기 하려면 X에 A 집어넣어라 이 말이지. 그때 X 값 찾아봅시다. 그러면 3X하고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가 되니까. 예. 맞아요? 맞지? 뭐 뭐든 합과해. 그냥 3분의 4죠. 두 분이 한 2차 방식이니까. 됐어요? 이 수분을 말하면 되겠다. 맞지? 됐니? 네. 자, 4번도 같이 봅시다. fx는 x제곱 마이너스 kx제곱에서 x의 값이 4, 마이너스 3부터 0까지 변할 때 라고 했어요. 평균 변화율이니까 뭐 해야 돼요? 0에서 마이너스 3뺀거 분해 F0에서 F-3 뺀 거. 맞니? 네. 이거랑 뭐가 같아요? 0부터 2까지의 평균 변화율. 그럼 2 빼기 0에서 F2 빼기 F0입니까? 예. 네. 자, 이거 정리합시다. 분 얼마 돼, 이거? 네. 그럼 3분의 1 잠깐 깔아 놓을게요. F0 얼마인데 0이죠? 네.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요?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9K입니까? 네. 이거랑 2분의 1에 20은 얼마 돼요? 8-4K입니까? 예. F0은 0이니까? 예. 같대요. 양변에 6 곱하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54 마이너스 18K는 3 24 마이너스 12K입니까? 예. 맞니? 예. 넘어가면 6K 되나? 예. 이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얼마고 이거? 78인가요? 예. 그럼 K 얼마 돼야 돼? 이거 못 걸봐. 어? 뭐냐? 뭐 잡아있습니까? 얘의 평균 변화율과 얘의 평균 변화율 같은 거 아이가? 2 빼기 0, 0 빼기 마이너스 3 빼기. 아, 이거 플러스죠? 예. 맞니? 아, 미안하다. 그럼 이거 플러스 플러스 되나? 예. 무슨 말 이해됐어? 0에서 뺐으니까 9 반대잖아. 예. 정리하면 얼마 이거 30K입니까? 예. 는 그렇다 하면 이상한데. 그냥 그냥 저거잖아요. 약분에 약분 다 해버려. 약분하면 식 쉽게 나오고. 그냥 3K고. 아니, 선생님. 그러니까 3K 플러스 3K 4-2K요. 잠깐만, 쌤. 그 1에도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와? 이거 지금 맞나? 마이너스 3분의 1에도 맞지? 이거 마이너스니까. 9 플러스 3K. 그럼 9 플러스 3K가? 네, 네. 4-2K가? 4 마이너스 2K가. 예. 이러면 1에, 1에도 이상하잖아. 아니요, 안 이상해. 2%가 있어. 5K가. 아, 5K는 마이너스 3나 오케이. 쟤 아까도 계속 실수했네. 오케이. 맞아요. 네. 아, 미안합니다. 답은 몇 번? 1번. 자, 이제 4번 봅니다. fx는 3참수네요.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b, ax 플러스 b 곱해져 있는 3참수인데 이 f3의 값을 구하래. 근데 일단 fx는 역함수가 존재한대.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말이 뭔데요? 역함수가 존재한다. 계속 그럴까? 자, 이 참수 역함수 존재해 안 해요? 예요. 이런 식. 역함수는 어때? 뭐의 대칭이죠? 그래프가? y, x. y, x 대칭이죠. 예. 그럼 함수의 대칭 조건은 그래프에서 이렇게 섞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야 돼요?
그 원은 한 점에서 맞나 안 맞나? 안 맞나? 그래서 원 방정식이라 그러죠. 맞지? 그럼 이차함수는 얘였어. 그럼 y-x의 대칭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죠. 그럼 그냥 역함수가 존재하네. 안 하죠. 역함수가 이건데 얘는 함수라고 볼 수가 없어. 이렇게 건 두 줌에서 만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럼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생각해봐. 내려왔다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어?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게 얘는 오른쪽 갔다가 왼쪽 가는 거잖아. 그러잖아. 그러면 무조건 두 줄이 생기지. 그러니까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말은 이 그래프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야. 또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 거지. 맞아요? 그러면 얘가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거는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거는 그러면 어? 얘 그래프를 그려보면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할 거야. 근데 얘는 최고차의 개수가 지금 A값은 내가 지금 뭔지 몰라. 맞죠? 근데 X제곱 플러스 AX-B랑 AX 플러스 B 곱한 3차함수를 미분해보면 그 미분값 자체가 무조건 양수 아니면 무조건 음수 뭐 이렇게 나오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네. 쌤 말 이해돼요? 네. 자 fx 자체 식부터 정리합시다. fx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에다가 마이너스입니까? 마이너스 b에다가 ax 플러스 b였어요. 근데 이거 미분해보자 이 말이에요. 그럼 f'x 써볼게요. f'x는요 3차니까 2차로 나올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일단 이거 미분하면 얼마 돼요? ex 플러스 a에 뭐 나와요? ax 플러스 b 그 다음에 더 요거 미분하면 그러면 ax 제곱 플러스 a 제곱 x 마이너스 ab는 뭡니까? 예. 맞지? 요거 조금 이쁘게 정리해봅시다. 이제 정리할게요. ex ax 값하면 2ax 제곱이다. 예, 네. x 제곱만 계산한다. 여기 뭔데? a가? 예. 그러면 3ax 제곱입니까? 예. 여기까지 한번 따라와요. 예. 그 다음 x 계산해봅시다. a 제곱이랑 2b지. 그리고 a 제곱이나 예, 네. 뭐 있어요? 2a 제곱에 2b에 x니까 예. 그 다음 상수 ab 마이너스 ab 뭐 나와요? 0 맞아? 예. 자 그러면 지금 이 그래프는 2차함수야 f'이 네. 근데 잘 봐 이 f' 2차함수가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만약에 양수라고 가정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근데 x축이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 뿔맛불 나오지. 예, 예. 이 말은 지금 무슨 말이야? 그래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는 거야. 그럼 이거 역함수 취하면 이래갔다가 이래갔다가 이래가겠지. 예.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럼 역함수가 나와 안 나와요? 안 나와. 이 말은 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가 안 되려면 쭉 올라가거나 쭉 내려가야 돼. 그러면 내가 만약에 a가 양수라고 가정하면 어떻게 돼? 그래프는 이렇게 돼 있어야죠. 그래야 뿔이 돼버리니까. 맞아요? 네. 이해됩니까? 또는 뭐가 돼야 돼? 요렇게 해도 상관없죠? 뿔 0 됐다가 뿔 됐지. 이게 뭐야? 올라가다가 0 됐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잖아. 네. 맞아요? 이해됩니까? 네. 자, 이게 음수에도 마찬가지야. 음수에도 마로 나오든지 아니면 요렇게 되면 되지. 네. 이 말은 판별식 B가 어떻게 나와야 되는데 얘 0 0이거나 안 만나라면 0보다 작아죠. 판별식이 b제곱 마이너스 4ac입니다.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루트 안에 있었을 때 이게 풀마에 뭐가 마이너스 b에 여기에 2개 있으면 그냥 없이 되잖아. 맞니? 네. 맞아요. 그러면 아까 내가 일단 안 만난다는 말은 실은 있다 없다? 없어요. 실은 없으라고 하면 이게 지금 뭐가 돼야 돼? 허근 돼야 돼. 그럼 이 놈이 뭐가 돼야 돼? 없어요. 얘가 양수가 돼버리면 뭐가 돼버려요? 해가 몇 개인지 몰라도 두 개는 나올 거 아니야. 그게 이거죠.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 뭐가 되니까 이 그래프의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 뭐가 된다? 쭉 증가하거나 쭉 감소하거나 뭐 이런 형태가 오겠지. 맞니? 그럼 이걸 판별식 씁시다. 이거 2로 묶어낼 수 있어 없어? 그러면 4분의 D 써도 돼 안 돼? 그러면 얘 B'제곱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입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C인데 C가 얼마인데 지금? 0이니까 그냥 이게 끝이야. 이놈이 뭐가 돼야 돼?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죠.
맞지?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 어떤 식의 완전 제곱 식이 0보다 작을 수는 없어요. 이 말은 A제곱 플러스 B 자체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이 식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0 될 수밖에 없고, 이 말은 A제곱은 마이너스 B하고 똑같아. 이 말이죠. 내가 알 수 있는 거는. 맞아요. 그럼 이 식 조금 더 바꿀게요. 그럼 선생님, 이 fx라는 식은요, x제곱 플러스 ax, 자, 마이너스 b가 플러스 a제곱이죠. 맞니? 네. 그 다음에 ax 마이너스 a제곱입니까? 네. 맞지? 자, 이거 인수분해 되는 거야? 인수분해 형태죠, 이거. 여기 a 루크 될 수 있어, 없어? 네. 여기서 a만 나갔다. 여기 공통인수 a 있잖아, 맞지? 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a제곱이랑 x-a야. 자, 요건 어때요? x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세제곱이죠. 곱셈 공식 우리 흔히 알고 있던. 자, 그래. 자, 얘는 a의 x세제곱 마이너스 a세제곱이에요. 자, 아, 그래서 fx라는 놈은 요런 놈이구나. 지금 이 정도도 알아냈어요. 맞지? 자, 근데 문제에서 나 조건을 보니까 x-a, x-e. 아, 저 미안. x-fx는 x가 2일 때 극소로 나온대. 이 말은 fx 자체가 뭔데요 지금? fx 자체가 뭐야? x-a 이렇게 하면 좀 다른 것 같아. 자, 다시 합시다. 그럼 이 여기 20으로 하면 x 20으로 하면 여기 x 20으로 넣으면 극소값이 나오겠지. 네. 이 말은 이거 미분한테 20으로 하면 뭐 나온다? 0 나온다. 맞나? 극소 곱대를 가지라고 하면 미분한 값이 0 돼야 되니까. 네. 그럼 이거 미분해서 풀어볼까요? 우리 fx는 알잖아 지금. 예. 그럼 앞에 거 미분하면 얼마나 돼요? 예. 1에 fx입니까? 예. 맞나? 예. 자, 뒤에 거 미분합니다. 그러면 더하기 x-a에 f'x입니까? 예. 맞지? 근데 여기 20을 넣어보래. 맞니? 그럼 fe가 뭔데요? a에 8-a 세제곱이가 더하기 2-a에 이거 미분해봅시다. 얘 미분하면 얼마 돼요? 아까 뭐 여기 나오긴 했는데 좀 귀찮으니까 물어봅시다. 얘 미분하면요? 얘만 미분하면 되지? 예. 얼마 돼요? 요거 미분하면 예. 3x제곱이잖아. 네. 앞에 있어 3x. 얘도 미분하면 0이고. 예. 맞니? 예. 그럼 여기 20을 넣으면 누가? 예. 저기 20을 넣으면. 맞죠? 네. x20을 넣으면 12a가. 네. 곱하기 12a니까. 예. 맞지? 요거 10을 넣으면 뭐 나와야 된다? 0. 빵 나와야 돼. x20을 넣었으니까. 맞죠? 예. 정리해봅시다. 정리하면. 8a. 8a 마이너스 a 4제곱 플러스 24a 마이너스 12a 제곱이다. 응, 빵이 얘들아. 그럼 다시 a 4제곱 그 다음 또 뭐 있나? 요거 두 개 한 번 물어보고. 아니, 요거밖에 없네. 그럼 넘어가면 플러스 12a 제곱인가? 아, 예. 그 다음에 저거 두 개 나오면 32a가 마이너스 32a는 빵이다. 맞나? 그럼 a 묶어낼 수 있어. a 4제곱 플러스 12a 마이너스 32는 0이니까 예. 이거 조립제곱 써봐. A가 뭐 나오는지. A가 0이 돼버리면 이 식은 지금 뭐 돼버려? 0. 2차식이지. 이게 상수니까 뭔지 몰라도 예. 원래대로 하면 우리는 알고 있어. A가 0이 돼버리면 B도 0인 건 알아. 그러면 이거 0이 돼버리면 이것도 0 돼버리니까 A는 0은 아닐 거야. 예. 맞지? 그러니까 여기서 해는 안 나올 거라고. 그럼 이거 해겠잖아. 그럼 이거 지금 뭐 집어넣으면? 2. 2 집어넣으면? 0 됩니까? 예. 그럼 조립제곱 써볼까? 그럼 이거 a-2로 인수분해 된다고 해가. 예. 뭐 했어요? 1, 10, 1, 빵, 12, 마이너스 32죠? 예. 2 집어넣으면? 1, 2, 2, 4, 16, 10, 32, 빵인가? 예. 그럼 x, 자, 여기 a 나오고, a제곱 플러스 얼마 돼요? 2a. 2a 플러스 16인가요? 예. 그런 형이죠. 자, 이거 판매식 써봐. b제곱 마이너스 4ac 쓰면 음수 나오죠. 예. 4 마이너스 64니까 음수 나오잖아. 이거 허그 나와. 그럼 여기는? 0 아니면 2밖에 없는데 0은 내가 안 된다. 예. 맞지? 이해됩니까? 그럼 2밖에 없지? 맞죠? 아, 이걸로 알 수 있는 게 a가 아니래.
그러면 A가 2면요 B는 얼마 되는지 마이너스 4입니까? 예. 맞죠? 뭐 여기까지도 만들었네. 이때 이거 식 만들어. 그러면 이 식 다 끝났죠 이제 어째? A 20으로 하면 되나? 예. 그럼 어떻게 2에 X의 제곱 마이너스 8이가 예. 10 끝에 가지고 FX가 이 식인 걸 찾아냈어. 뭐 하래 이제? 3 집어넣어요. 그럼 2 곱하기 27 마이너스 8입니까? 예. 이 식구인가요? 예. 곱하기 2니까 얼마 돼요? 38. 답 4번이죠. 자, 본다. 3차식하고 1차식이 있는데 얘를 두 개 그래프 그려서 한 점에서 만나게 하려고 하면 그래프 두 개 찾아야 되고 그래프를 옮겨야 되고 힘듭니다. 맞죠? 어차피 내가 이 두 개의 교점을 찾는 거는 이거잖아. x제곱 마이너스 6x제곱이라면 마이너스 9x 플러스 2a가 있는데요. 이거 해가 딱 하나밖에 안 나와야 됩니다. 이 말이잖아. 그럼 내가 애초에 x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9x는 2a가 되는 x의 값만 구하면 되죠. 예. 맞지? 그러면 내가 애초에 이거 두 개의 그래프를 그리는 게 아니고 얘들 두 개의 그래프를 그리는 게 편해요. 왜냐하면 얘는 3차 함수, 얘는 3수 함수거든. 직선. 맞지? 그래서 이거 그래프 그리자. 내가 이거를 fx라고 합시다. 문제 좀 F 없죠? 자, 그러면 f'x 얼마나요? 3x제곱. 3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9입니까? 예. 그럼 이거 3으로 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죠. 예. 이거 인수분해 하면 3에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입니다. 맞죠? 그러면 아 얘는 지금 이렇게 돼서 1하고 3에서 만나고 있고요. 뿔막뿔입니다. 예. 맞죠? 그러면 이 그래프는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야. 그 또 이게 x가 얼마일 때? 1일 때. 얘는요? x가 3일 때죠. 맞죠? 예. 자 그리고 난 이 그래프는 바로 그릴 수 있어요. 어디 갔나? 이 그래프는 바로 찾을 수 있어요. x의 영감 얼마 나와요? 0. 맞네? 그럼 여기 어디가 0이 있겠네. 맞죠? 대충 그립시다. 네. 자, 1집으로 얼마 나와? 1집으로 4 나오나? 요거? 네. 그럼 요 시점에 요거 얼마 되고? 4. 4다. 맞니? 네. 3집으로 얼마 나와? 0. 근데, 봐봐. 3만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봐봐. 자연수 A의 최소값 그렸잖아. A는 자연수야. 그럼 2A는 이거 무조건 양수죠. 네. 그러면 이게 상수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네. 그럼 이렇게 무조건 한 점 맞죠? 근데 얘가 어디까지 내려올 수 있다? 4까지는 내려오면 안 되죠. 4 바로 위부터 됩니다. 그래서 요게 y는 2a이기 때문에 쌤 2a라는 거는요 일단 4보다는 위에 있어야 돼요. 네. 맞니? 그럼 a는 무조건 뭐보다 2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답은 얼마 된다? 3으로 넘어오겠죠. 자 예를 7번 fx와 gx의 그래프가 있어. 근데 잘 봐. 모든 시수 x에 대하여 fx와 gx보다 크다는 있지. 아까 문제하고 똑같아요. x4제곱 마이너스 3x3제곱하고 x4제곱 마이너스 k가 있는데 이게 x에 뭘 집어넣으면 무조건 이게 성립해야 하는데 그럼 이해하면 되잖아. 그럼 x4제곱 마이너스 4x3제곱 이 마이너스 k보다 크거나 같다 맞나? 예. 그럼 이거를 떼도 난 뭐라 하자? hx를 하자. 예. 맞지? 이거 두 개 그래프 그려가지고 높은 거 찾기 힘드니까 그러면 한 그래프로 정리하면 되죠. 어차피 얘는 상수니까요. 예. 그러면 얘 미분하면 h'x 얼마 돼요? 4x 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이다. 예. 그러면 정리하자. 4x 제곱 묶어내면 x 마이너스 3입니까? 예. 그러면 얘는 0이랑 3일 때 뭘 가지는? 해를 가지는 예. 3차 함수 그래프잖아. 예. 맞지? 그럼 얘는 잘 봐. x축이라 했으면 잘 봐. 얘는 3에서 이게 최고장이 양수죠. 예. 그럼 위에서 내려오지. 예. 3에서 내려오는데 3에서 한번 만났어. 맞지? 여기. 예. 만났는데 올라가는 데가 어디야? 0. 이렇게 0 만났지? 네. 맞니? 네. 근데 0이 지금 뭐 돼버려? 중분이가? 예. 맞아요? 예. 그럼 식 어떻게 돼야 돼요? 중분. 내려갔다가 잠깐만 맞아요. 중 내려가. 내려가 이렇게 됩니까? 네. 아마 잠깐만 갑자기 쌤이 헷갈리는구나. 아 맞죠? 미안 쌤 착각했다. 자 맞죠 이거? 여기에서 중분을 가지는 거잖아 맞지? 그럼 이렇게 나오네. 그러면 얘는 그래프가 이게 y고 이게 x죠?
자, 여러분의 표. 그럼 이게 마음 앞뿐입니까? 네. 그럼 그래프 어떻게 내려가요?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거네. 네. 자, 이런 그래프예요. 이해됐나? 그러면 요 시점이 얼마다 지금? 0. 0이죠? 네. 맞지? 그러면 x축은 여기 이렇게 나오겠네. 네. 이게 지금 이게 hx야, 쌤 말하는. 네. 요거. 맞지? 얘가 마이너스 k로 커야 된다 했지? 그러면 마이너스 k가 어디 있어야 돼? 이렇게 있어야 되지. 이게 y는 마이너스 k야 되지. 얘가 커야 되니까. 그러면 요 값만 알고 있으면 되네. 요 값이 언제 돼요? 3. 3이가? 맞지? x가 3 집어넣자. 3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81-108 입니까? 맞죠? 27 곱하기 4 하면 108 나오죠? 그럼 마이너스 얼마 나오죠? 24. 마이너스 27 나오나? 맞아요? 어, 그러면 요 값 자체가 지금 얼마다? 마이너스 27. 그러면 마이너스 k라는 거는, 마이너스 k라는 거는 마이너스 27보다 어느 쪽에 있어야 돼? 밑에 있거나 작아야 되거나 또는 같아야 되죠. 따라서 k값은 누구보다는 27보다는 어떻게 돼야 돼? 크거나 같다. 됐죠? 자, 1번. 최고차항의 계수가 이제 4차함수 fx가 있어요. 일단 얘가 지금 뭐라는 거야? 4차함수라는 거지. 맞지? 실제로 문제만 딱 봐도 풀기 싫을 만큼 짜증나게 보이죠. 근데 이게 하필이면 수능 2017년도에서 이제 2017년에 시행했던 거죠. 2018년도 대수능이니까 20번 문제로 보겠어요. 자, 문제에서 나와 있는 거 일단 포인트부터 빨리 잡으면 4차함수야. f'0은 0이에요. f'2는 16입니다. 맞죠? 일단은 뭔지 몰라도. 그러면 그리고 어떤 양수 k에 대해서 마이너스 무한제부터 0까지, 0부터 k까지는 얘가 뭐하고 있다? 감소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프 f' 음수란 말은 기울기가 음수란 말이니까. 맞죠? 그러면 최고차항이 1이 4차함수 f니까 일반적인 건 어떻게 돼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냥 일반 계형입니다. 이게 뭐 더 내려올 수도 있고 더 위에 있을 수도 있고 같죠. 근데 실제로는 요렇게 딱 끊어서 보면, 이렇게 딱 끊어서 보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 이건 0이겠죠. 맞죠? 그리고 0부터 k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0부터 k까지로 치기에는 무슨 문제 좀 이상하다 맞지? 맞아요? 그럼 얘는 감소 증가 감소 증가로 나오는 게 일반적인 4차함수인데 맞아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와 0부터 k까지는 감소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럼 그래프가 이 계형은 아니라는 거지. 그럼 4차함수 계형 중에 이런 문제 유형이 더 있죠. 어떤 게 있냐면 굳이 따진다면 이렇게 만들 수도 있죠. 그러면 얘가 지금 뭐가 돼버려요? 0이겠죠. 그리고 여기가 뭐가 돼요? k겠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아, 얘는 0을 중분으로 가지고 있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 0에서 두 번 굴곡됐잖아. 네. 그럼 f'x가 자, f'x 그래프부터 한번 볼까요? 헷갈리면. 자, f'x의 그래프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잖아. 맞지? 그러면 f'x의 그래프는 어떻게 돼야 돼?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1이 돼야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미분하면 3차함수의 그래프를 보고 마마풀이 나오려고 하면 어, 그럼 요게 0이고 요게 얼마란 말이야? K라고 하잖아. 그래서 f'x의 식 자체는 내가 만들 수 있어. 최고차항은 지금 계수가 얼마야 이거? 1이죠. 그럼 x내적으로 시작한다는 말이거든. 그러면 이 계수가 얼마로 떨어져요? 4로 떨어지겠지. 예. 다시 아, 예. fx는 4차함수니까 x내제곱 플러스 번호가 나올 거라고. 예. 이게 미분하면 4x세제곱으로 시작하잖아. 예. 맞지? 그러니까 f'은 4x세제곱은 여기 이렇게 나오겠지. 일단 x에서 해가 충분히 나왔던 거죠. 접하니까 맞아? 0에서 그리고 k라는 놈에서 뭐가 됐다? 다시 해를 가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쌤 말 좀 따라옵니까? 네. 근데 문제에서 봐봐. f'0은 0이야. 당연히 이건 내가 지금 알 수가 있어요. 맞죠? 0 집어넣으면 0 나오지, f'를 그래프에서. 근데 f'이 2 집어넣으면 16 나오는데요. 그러면 이 값이 뭔지 모르지만 양수가 여기 있으니까 내가 이걸 16이라 하면
요 지점에 있는 이거면 여기 있는 요 x의 값이 얼마 된다는 거야? 2 된다는 말이겠지. 그래서 여기 20으로 하면 16 나와야 돼. 그러면 f 프라임 2는 얼마 돼야 돼? 16에 2 마이너스 k입니까? 근데 이게 지금 얼마 돼? 16 돼야 된다. 그럼 k값 얼마 돼야 돼? 1이죠. 쌤 그래프 어쩌지 않고 그랬지만 어차피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이해되나? 예. 그러면 아 내가 이제 알 수 있는 거 쌤 fx는 어떻게 돼? 자 f'을 좀 더 이쁘게 적읍시다. 이거 정리하면 이거 1이야. 예. 그러면 4x의 제곱 마이너스 4x의 제곱이가 예. 그럼 이걸로 내가 만들 수 있는 fx는 어떻게 돼? x 내 제곱 자 x 내 제곱 마이너스 3분의 4 x의 제곱 플러스 c 이런 거 보죠. 이해돼요? 자 일단은 내가 아는 건 이거야. 그럼 이제 기억해서 한번 봅시다. 자 얘는 f'x는 0에서 열린 구간 0부터 2까지의 해가 한 개가 있대. f'x는 이 그래프입니다. 맞죠 지금? 이게 fx야. 이건 잠깐 내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잠깐 놔둔 거고 이게 1인 건 내가 알아낼 거지. 자 f'이 그래프인데 f'에서 0부터 2까지 열린 구간 0부터 2까지 안에서 시그는 하나밖에 없대.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죠. 근이라는 말은 x축과 만나는 교점이니까요. 맞지? 0부터 2 사이에서는 한 개가 맞아요. 그럼 기회가 맞네. 그 다음 ㄴ 함수 fx는 극대값을 갖는데요. 원래 일반적인 4차 함수라면 극대를 가져야 정상이야. 맞지? 근데 지금 얘가 여기서 중근을 형립하는 거기 때문에 마마풀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뭐밖에 안 나와요? 극소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맞죠? 그럼 ㄴ 맞아 틀려? 틀렸죠. 디귿 f0이 0이래요. f0이 0이면 이라고 돼있어. 잡아 ㄷ을 볼게요. f0이 0이면 이라는 말은 fx는요 x세제곱 마이너스 3분의 4 x세제곱 하고 똑같죠? 예. c가 0이란 말이지. f0이 0이란 말은 맞지? 이때 모든 실수에 대하여 fx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면 잘 봐. f0이 0이라 했어요. 맞지? 근데 내가 이 그래프가 지금 뭔지도 몰라. 근데 0,0이면 0 나오는데 그러니 디귿을 따라서 그리면 디귿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면 x축이 여기 있겠죠. 맞아요? 네. 원래는 이게 C값 때문에 어디 있는지 몰라 내가. 원래는 내가 지금 C값 때문에 0집어넣으면 C 나와야 되니까 y좌표는 C로 나왔어야 된다고. 맞지? 근데 문제에서 f0이 0이라 했으니까 C값 0이란 말이잖아. 그럼 이 그래프거든 바로. 디귿의 가정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 그래프는 몰라. 원래 C값 여기서 언급할 수가 없어. 근데 f0이 0이라 하면 지금 이런 그래프가 된단 말이야. 그럼 이 지점이 1이겠네. 맞죠? 이해됩니까? 자, 이 그래프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면 여기는 요 y값이 내가 뭔지가 궁금한 거잖아. 이 그래프는 최소한 이 점보다는 크거나 같을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뭐 집어넣자? x1집으로 넣어봅시다. 그럼 x1집으로 넣으면 얼마나? 1 3분의 4입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나오나? 맞지? 따라서 아 얘는 여기 나오는 요 지점이 지금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3분의 1이란 말이야. 그럼 이 그래프 자체는 가장 낮아봤자 마이너스 3분의 1이지. 예. 맞죠? 당연히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커도 되고. 그래서 문제에서 묻는 게 이거죠. 아 f0이 0일 때 x에 뭘 집어넣든 그 fx의 y값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대요.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잖아. 따라서 이 문제는 기억과 디귿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실제로 모의고사 20번 치고는 할만합니다. 알겠어요? 지금 너가 헷갈려갖고 여기서 못 찾는 거는 뭐 이거 갖고 이거 그래프 찾는 방법. 일단 요거 요거에서 지금 알려준 거야. 맞지? 요거 갖고 요렇게 생긴 그래프라는 거. 그 다음에 아 얘는 f'0은 0이래. 0집으로 하면 0 나올 거죠 여기. 맞죠? 그리고 20으로 16 나오는데 아 그래서 k값 찾았고 이게 답니다. 맞죠? 자 문제에서 자 봅니다.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인 4차 함수 fx에 대하여 f'x의 실근이 abc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f'x부터 찾아야 되는데 일단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인 4차 함수면 f'은 일단 3차 함수지.
맞죠? 그러면 3차함수 그래프 대충 그릴 수 있죠. 자, 그러면 f'x의 개형은요 지금 뭐 이렇게 나올 거야. 맞지? 예. 양수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만나는 실근이 abc뿐이래. 그럼 x축이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 이때 이 점의 x의 값이 얼마고 a고, 이 점의 x의 값은 b고, 이 점의 x의 값은 c다, 이 말이잖아. 예. 맞죠? 이 조건 하에서 한번 보세요, 이 말이죠. 됐어요? 자, 이제 abc가 다 똑같으면요 그 값을 가지 않는 거예요. 자, 생각해봐. abc가 똑같은 점이 어떻게 돼요? 얘가 3차함수인데 3중근을 가진대. 그러면 기억으로 따지면요 얘는 이렇게 되고 있죠. 예. 똑같은 시죠. 맞니? 예. 맞아요? 예. 그럼 얘는 식이 어떻게 나와요? 다시 A랑 B랑 C랑 같으냐. 잠깐만, 쌤 잘못했지? 아, 맞나? 예, 맞는 거 같아. 그럼 선생님 문제 잘못 풀었나? A와 B와 C가 다 똑같대. 아, 선생님 저거 바꾸면 되겠다. 극값이지 않았다. 극대값이네. 자, 봅니다. 그러면 기억은요 마플 나오지. 그러면 이거 실제로 F'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F 그래프를 찾아봐.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거니까. 맞아요? 그럼 얘는 무슨 값 가자? 극소값. 그때 안 가시죠? 됐나? 자, 니은 볼까요, 니은? 니은 건 어떻게 되어 있어요? A랑 B랑 갖고 C는 다르대요. 맞나?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요, A와 B는 갖고 C는 다르다는 말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죠. 자, A와 B에서 중근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돼야 됩니다. 맞죠? 얘는 A이면서 B이고 얘가 C인 거죠. 맞아? 그럼 이거는 마마풀입니까? 이해돼요? 네. 그럼 이 그래프 그릴 수 있어 없어? fx 그래프 그려봅시다. fx 그래프는 어떻게 돼요? 자, 요 라인에서 마이너스, 요 라인에서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면 실제 쌤은 이거 여기 안 그리고 그냥 꽂혀서 그릴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려오고요. 맞나? 또 어떻게 해야 돼? 또 내려가죠. 또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 얘는 이런 4차함수. 얘는 지금 내려오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극소화가 지금. 얘는 지금 내려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거잖아, 지금. 맞지? 따라서 이때 문제지가 했어. 이때 FC의 값이 0이면 이 지점이 뭔데요, 지금? FC의 값이잖아. 예, 예. 맞지? 이 값이 지금 뭐가 됐다? 0이다. 이 말이죠. 아, 0보다 크다, 그러면. 이게 0보다 크대. 예. 얘가 0보다 크대. 그럼 X축이 어디 있어? 여기 있는데, 여기. 이게 X축이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예. 어, 실근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네. 안 하죠. 실근은 교점, 액추가 교점이니까. 디귿 봅니다, 디귿. 디귿 보면요. 자, 이렇게 나왔네요. A, B, C, 이거, 요 그래프 보면 되겠다, 맞지? 예. 맞죠? 자, 그러면, 얘도 그래프를 내가 그릴 수 있어요. 요 라인 만들어서. 그릴 수 있나? 예. 요 그래프 그려봅시다. 어떻게 돼요? 내려왔다가, 마플, 마플이지. 예. 맞아요? 예.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간 거지. 예. 지금 이런 뭐 W 모양의 그래프인데, 예. A의 함수값과 C의 함수값이 0보다 작대. 그럼 하나를 플러스로 하나를 마이너스로 말이야. 네. 그럼 내가 그래프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여보세요, 이 정도까지 가면 안 되죠,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 치면, A의 함수값은 이놈이죠. 네. C의 함수값은 이놈이지. 얘들이 곱한 게 뭐다? 음수다. 이 말은 이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 X축이 있어야 되잖아.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네. 그래, 하나는 플러스 하나. 당연히 얘가 위에 있고 얘가 밑에 있을 수도 있어. 그건 모르죠. 맞지? 예. 말들이 이해했나? 예.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때 FX는 0, 얘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 자, 근데 X축과 만나는 지점 몇 개인데? 두 개죠. 이게 이 그래프가 아니라도 두 개입니다. 왜냐하면 얘가 어떻게 돼?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위에 있다가, 다시 어떻게 돼? 이렇게 내려가도 되죠. 맞지? 그래도 몇 개 나와? 두 개 나오죠. 이해되겠어요? 네. 됩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뭐야?
전부 다 맞죠? 네. 예. 자, 봅니다. 다음 수 fx는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온 나머지가 2x 마이너스 3이야. 다시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었는데요. 다항식의 나머지 정리 파트, 고등학교 1학년 파트였습니다. 자, 한 번만 더 보여줄게요. 지금 말하는 대로 그대로 적습니다. fx를 뭐로 나눴다?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눴대요. 근데 몫을 뭐라 하자? qx라고 할게요. 됐니? 그리고 나머지를 뭐라 하자? 2x 마이너스 3. 자, 요런 식이 돼 있어. 근데 이게 몫을 알아 몰라? 몰라. 당연히 fx도 뭔지 모르니까. 이해됐습니까? 예. 그때 x, fx 위에 x가 마이너스 1인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니까 문제에서 뭐 구하라 하는지부터 봅시다. 그러면 이거에서 x가 마이너스 1에서 접선의 기울기니까 이거 미분한 값에다가 1 집어넣으란 말이지. 예. 맞지? 그럼 얘 미분하면요. y 프라임 얼마인데요? 앞에 거 미분하면 fx. 맞니? 뒤에 거 미분하면 x, f 프라임 x. 맞아요? 문제에서 원하는 기울기는요. 뭐가 됩니까? f1 더하기 F'이니까 예. 문제에서 원하는 건 이거야 지금. 예. 그러면 내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건 여기서 F1도 구해보고 뭐도 구해봐라. F'. 아 1이 아니고 마이너스입니까? 예. 마이너스 1? 문제에서 마이너스 1이 됐죠. 자, 마이너스 1도 구해보고 F'-1도 구해봐라. 일단 내가 이걸 알 수 있는 거는요, 여기 마이너스 1 바로 대입하면 식이 아주 간단해집니다. F-1은요 이거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5됩니까? 예. 끝났죠? 예. 맞지? 두 번째 뭐해라? 이거 미분한 데서 정리해라. 근데 어차피 내가 알아야 될 건 있잖아. 완전제곱식이 들어있기 때문에 미분하면 무조건 날라가요 이 식은. 자, 한번 해봅시다. 쌤 이거 미분해볼게요. 이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하면 2x 플러스입니다. 예. aqx죠. 예. 맞니? 두 번째 뒤에 거 미분하면요 x 플러스 1의 제곱에 q 프라임 x 나왔죠. 뭔지 몰라도. 그리고 여기 2만 남죠. 아니 근데 이걸로 인해서 내가 알 수 있는 거는 여기서도 어차피 뭐는 f 프라임 마이너스 2는 얼마 됐다? 2가 나오거든. 왜냐면 이거 다 날아가거든요. 이거 때문에. 맞죠? 문제에서 이 두 마리를 뭐하래요? 더하래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5랑 뭐니까? 2니까 두 개. 뭐야 이거. 네, 뭐 잘못했네. 아, 이거 아까 쌤 1로 정리했지? 이거 마이너스 2죠? 네. 쌤 아까 모르고 1로 적었잖아, 맞지? 네. 맞아요? 네. 여기 플러스 x니까 마이너스 1에 f 마이너스 2죠? 네. 그럼 빼야 되네. 맞아요? 마이너스 5에서 2 빼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7 나오죠? 됐니? 자, x에 대한 3차 방식이 있네요. 자, 3차 방식이 32식을 갔는데요. 어차피 내가 우리 3차식은요 방정식에서 3를 갖기 위한 조건을 배운 적이 없어요. 기억나니? 2차식은 판별식으로 구했죠. 3차식은요 그런 거 없어. 맞지? 맞아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래프와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지점을 해라 하니까 그래프를 그래서 판단하는데, 하필이면 여기 있는 상수가 지금 뭐로 되어있어요? a로 나왔잖아. 상수값이 나와있다는 말은 아 상수는 같이 집어넣어서 그래프 그리면 그래프가 막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난 상수는 넘겨주고 시작하잖아. 맞지? 그래야 얘 그래프가 간단해집니다. 일단 정리할게요. 이거 풀면요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3x제곱 그러면 마이너스 A가 돼요. 예. 그러면 내가 이거를 지금 뭐라 하자? FX를 해볼까? 그럼 FX의 그래프와 Y는 마이너스 A 그래프의 교점을 찾아주면 돼. 맞죠? 그럼 FX 그래프 그리려면 프라임 X를 알아야 되겠네. 이거 미분하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6X고 플러스 6X니까. 예. 자, N 얘기합니다. 쌤 이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 곱해서 정리하면 안됩니까? 됩니다. 그렇게 해도 돼요. 혹시나 해서 그냥 이거 어차피 방정식이라 넘어가서 정리해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쌤은 눈에 보인 대로 했습니다. 예. 자, 일단 요거 정리하면 마이너스 6x로 묶어내면 x 마이너스 1 됩니다. 예. 그럼 얘는 지금 f 프라임이니까 2차 함수 이렇게 나오죠. 예.
맞지? 네. 그리고 X축과 만나는 지점은 어디하고 어딘데? 0하고 1이에요. 그럼 이게 마플마입니까? 네. 그럼 이 그래프는 이렇게 나오네요. 네. 이해됩니까? 네. 그리고 이 그래프는요, 내가 그리기가 아주 좋은 게요, 상수를 다 넘겨놨기 때문에 무조건 0코마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영지분은 0이잖아. 예. 그래서 아 항상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좀 편하다. 됐어? 예. 자, 그 다음에 요 지점의 x의 값이 얼마 돼? 1이잖아. 예. 맞지? 예. 자, 이때 이게 서로 다른 두 식을 갖도록 한다 했으니까 아 극수와 극대까지 다 구해봅시다. 요 1집어넣으면 요 값 얼마 나오죠? 요 값. 예. 얼마? 예. 1로 합니까? 예. 저기 집어넣으면? 예. 빵 집으로 빵 나오고 맞죠? 예. 이건 빵. 그 다음에 문제에서 y는 마이너스 a라며. 맞아요? 네. 그럼 마이너스 a 저 이거 두 서로 다른 두 식을 가진다 했으니까 나올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렇게 꺼버리면 식은 몇 개예요? 한 개. 그러면 이렇게 꺼버리면 식은 몇 개 나와요? 두 개 나오죠. 맞지? 그럼 이게 y는 뭡니까? 빵이죠, 빵? 예. 맞죠? 이렇게 나와버리면 해가 몇 개 나와요? 세 개 생기죠. 맞지? 예. 그러면 요는 이렇게 나와버리면 해가 몇 개야? 두 개. 여기가 y는 1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이너스 a고 이게 지금 마이너스 a란 말이거든. 맞니? 아 결론적으로 쌤 a값은 얼마? 마이너스 1이거든요. a값은 얼마 돼야 돼요? 빵 돼야 돼요. 이 문제에서 이 두 점수의 합을 물었기 때문에 답은 1번입니다. 자 fx가 나왔는데요. 극대값과 극소값을 구하래요. 그러면 그래프부터 그려야죠. 뭐 뻔한 거잖아, 맞지? 자, 그래프 그려갖고 뭐부터 합시다? 미분합시다. 미분하면 얼마 돼요? 3x 플러스 2ax 마이너스 a 제곱이니까. 네. 자, 근데 이거에 극대값, 극소값이 나왔잖아. 예. 맞니? 그럼 이거 일단 0되는 x값부터 찾아줘야 되죠. 예. 자, 이거 인수분해 됩니까? 됩니다. 3x, x. 자, 하나가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 a예요. 뭐 이렇게 하면 나오죠. 그러면 2ax가 나오고 1차 계산하면 맞지? 자, 이렇게 나오네. 아, 따라서 쌤 이걸 정리하기 위한 x의 값은 얼마인데요? 3분의 a 이거나 또는 x는 얼마다? 마이너스 a예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a가 양수라고 적혀있니? 네. a가 양수라고 적혀있을 때 얘가 큰 거죠. 네. 그리고 얘가 지금 2차지. 그럼 원래 3차 함수 그래프는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야, 맞지? 네. 그리고 요 지점의 x의 값과 요 지점의 x의 값을 지금 문제 준 겁니다. 뭐라고? 얘는 마이너스 a 때고요. 얘는 3분의 a 때고. 맞니? 예. 됐네요. 그러면 쌤, 여기서 나오는 극대값은요. 극대값. 얘는 어떻게 돼요? f 뭘 때? 마이너스 a 값입니까? x에 마이너스 a 집어넣어서 극대가 나올 거 아니야. 예. 그럼 그 극대가 마이너스 a 집어넣읍시다. 마이너스 a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a 세제곱. 마이너스 a 세제곱. 플러스 a 세제곱. 맞니? 예. 그 다음에 플러스 a 세제곱 누가? 예. 그럼 얘 a 세제곱 됩니까? 예. 자, 그 다음 뭐 하자? 극소값 값나라. 예. 맞죠? 극소값은 뭔데요? 3분의 a 집어넣나? 네. 그럼 f 3분의 a. f 3분의 a는요, 3분의 a 집어넣어보세요. 3분의 a 집어넣으면 27분의 a 세제곱. a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9분의 1 a 세제곱인가? 네. 그 다음 마이너스 3분의 1 a 세제곱인가? 네. 자, 이거 정리할게요. a 세제곱 묶어냈다. 그럼 통분시키면 앞에 있는 거 정리하면 되지. 27분의 1. 자, 통분 바로 시키자. 27분의 1, 얘는 3, 빼기 9입니까? 예. 어, 여기에다가 a 세제곱이잖아. 맞아? 네. 뭐 얼마 보여? 마이너스 27분의 5a 세제곱이다. 네. 맞지? 이거 극대, 극소를 large m과 small m이라고 하자라고 나왔잖아. 예. 맞아요? 그럼 정리합시다. large m 뭔데요? a 세제곱. 맞아? 네. 빼기. 뭐, 얘 계산하니까 답이 맞긴 하. 예. 더하기 27분의 5a 세제곱 분의 1분의 5입니까? 예. 5에 약분되죠. 예. 그러면 a 세제곱 더하기 a 세제곱 분의 27이지. 예. 이거 의 뭘 구하래? 최소값. 뭘 구하라? 뭐, 최소값 구하라고 하나? 예. 맞지? 예. 딱 보면, 아니,
최대 최소 고하라고 하면 일단 미분하면 된다. 맞죠? 근데 미분, 자, 분모에 좀 나와 있으니까 힘든데요. 마이너스로 두고 해도 됩니다. 근데 그 방법은 아니거더라고. 산수기가 써도 되죠. 맞아요? 예. 산수기가 훨씬 더 나죠. 이 루트 27 되어버릴까? 예. 예. 맞아요? 예. 그럼 이거 얼마인데? 6루트 3. 맞습니까? 예. 이거 미분해서 앞으로 같이 미분할 수 있나? 야, 앞에 거 미분하면 얼마죠? 3A 제곱이가 얘 미분합니다. 얘는 쌤 요것만 다시 정리하면 27A에 마이너스 3승이거든요. 예. 그럼 미분하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54A. 이거 내려오면 얼마인데? 80 아, 1A 마이너스 4승. 맞니? 예. 정리하면 얘는 쌤 3으로 묶어내야 돼. 네. 3으로 내놔. 그러고 이거 A 4제곱분 얘기지. 이겁니까? 예. 맞지? 예. 뭐 빼냅시다. 어차피 A는 문제에서 양수라고 해놨으니까 양변에 A 내지 꼭 해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양변에 A 내지 꼭 빼내자. 빼내면 얼마 돼? 3에 A 내지 꼭 뺐다 생각해봐. 그럼 얼마 돼? 6승 빼기 27입니까? 예. 맞지? 예. 그러면 A 6승이 얼마 돼야 돼? 그러면 이거 연대라 그러면 A 6승이 얼마 돼야 돼? 그럼 A 3승이 얼마 돼야 돼? 2분의 27. 아니 A 6승이 27이면 어. A 3승은 이 루트 쉬운 건데 3루트 3 3루트 3이잖아. 예. 집어넣어. 3루트 3 집어넣으면 얼마인데요? 얘는 3루트 3이가 예. 더하기 얘는 3루트 3분의 27입니까? 예. 약분하면 이거 약분하면 9지. 예. 이거 약분하면 3루트 3잖아. 예. 더하면 얼마 돼? 예. 6루트 3. 근데 산수기가 쓰는 게 낫죠 지금은. 이해됩니까? 예. 자, 봅니다.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두 점 PQ의 시각 T일 때 위치는 각각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PQ의 속도가 같다 했죠. 맞지? 위치를 미분하면 뭐가 돼요? 속도. 그러면 이 위치를 미분해 봅시다. 그럼 F8T는 얼마 돼요? 4T 세제곱 마이너스 24T 제곱입니까? 이때 G'T는 얼마 돼요? 2A입니까? 예. 이때 얘를 들여왔대요. 그러면 4t 세제곱 마이너스 24t 제곱이 2A가 되면 되죠. 맞지? 이해됩니까? 그리고 속도가 같을 때 단 한 번이, 자, 이게 단 한 번이래요. 그럼 뭐 하면 돼? 자, 선생님 문제 잘못 봤네. 얘랑 얘 뭘 구하면 돼요, 그러면? 속도가 얘와 얘가 같기 위한 조건이잖아. 예. 그럼 위에 거 다 잊어버려. 일단 이 식을 알지? 예. 이거 아까 우리 물었던 거잖아. 다음, 3차 방정식에서 실근이 하나이기 위한 A의 조건을 구하세요. 그러니까 뭐야, 이거? 이거를 내가 지금 뭐라고 하죠? HX로 둡시다, 이 말이야. 맞니? 그러면 H'X는 어떻게 돼? 이제 위에 거 다 잊어버려도 된다, 맞지? 맞아요? 예. H, 이거 그래프 그리라, 이 말이야. H, 이거 그래프 그리고 2A 선 그어가지고 한 개 만나도록 만들어봐라, 이 말이잖아. 맞지? 그럼 H'X는 얼마 돼야 돼요? H'는 T죠. T. 그럼 T를 합시다. 얼마? 12. 12t 제곱 마이너스 48t입니까? 네. 맞지? 이거 12t로 묶어내면요. 그러면 아 쌤 얘는요 0하고 4일 때 뭐 어떻게 나와 그래프가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거고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지. 얘가 지금 얼마고요? 0이고요. 얘가 얼마입니다. 3분의 1 말이잖아. 네. 맞지?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묶어놨기 때문에 얘는 0,0을 지날 거야. 맞죠? 예. 지금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아이가? 맞니? 예. 이해됩니까? 정리됐어요? 네. 이제 뭐하죠? 얘가 실근이 하나 나와야 된대. 그럼 2A랑 교점이 한 개만 되면 되지. 예. 맞아요? 그럼 2A가 이렇게 해서 되나? 예. 맞아요? 예. 이때 이 Y가 얼마인데? 0. 빵. 그러면 아, 쌤 2A가 뭐보다? 빵보다 커져요. 따라서 A는 0보다 크다. 맞니? 또는 뭐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되나? 응. 맞아요? 그럼 Y는? 2A가? 이것도? 자, 이때 40으로 얼마 나오죠 이거? 40으로 하면 4 4제곱이가?
24 곱하기 16이가 4대 제곱하면 256이가 24 곱하기 16 하면 240에 144 하면 얼마고? 384. 384가? 네. 빼면 얼마 나와요? 128. 마이너스 128라나? 네. 그러면 지금 이 y 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128이란 말이에요, 요 점이. 네. 맞지? 그러면, 아, 이 2a라고 넣으면요. 마이너스 128보다는 작아야 돼요. 그래야 한계가 된다고. 이 밑으로 있으면 상관없단 말이잖아. 그럼 a는 얼마 돼야 돼? 마이너스 64보다 작아야 돼. 따라서 지금 이 문제에서 언급하고 있는 t가 0보다 클 때가 맞아요? 맞니? 네. t가 0보다 클 때는 어떻게 돼요? 어, 쌤 뭐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식이 반대로 되는 거야. 이게 t에 대한 그래프잖아. 이거 미분하면 이거 맞죠? 이거 미분하면 이거 맞지? 얘랑 얘랑 같다 했지? 3차 얘고 지금 이게 t잖아. t가 0보다 크면 이쪽 구멍을 보는 거죠. 자, 못한게 아니고 선생님 그래프를 쓸데없는 거야 다 그려놨네요. 맞죠? 지금 이것만 보면 되지? 예. 맞나? 그럼 다시 2a가 뭐보다? 0보다 커도 되고요. 또는 a가 마이너스 64보다 작아도 되는 거는 아까 이것 때문이었고 마이너스 64일 때도 한 번이지. 무슨 말인지 이해하나? 내가 이쪽 그래프를 안 그리기 때문에 아까는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꺼도 한계가 성립했었어. 근데 지금 t가 0보다 크다니까 이거 오른쪽만 봐야 되잖아. 맞지? 그러면 이쪽은 생략하고 그러면 한계로 만나는 지점은 여기일 때랑 이거보다 높을 때랑 이렇게 두 개 나오잖아. 그래서 아 a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64일 때가 예. 이게 같을 짝 이거 같을 때로 바꿔야 되죠. 그러면 쌤 문제를 범위를 잘못 봤죠? 예. 됐나? 예. 그러면 이해돼요? 예. 그럼 A가 0보다 양수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64일 때이기 때문에 이걸 만족하기에 점수 최소값은 얼마 돼야 돼요? 마이너스 64가 돼야 되죠. 돼? 네? 좀 쉬었다 합시다.